집에서 잠을 자던 조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5분 만에 도착했을 때 조 씨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조선대병원에 당직의사를 불렀습니다. 영상통화로 환자를 살펴본 당직의사는 현장의 구급대원들에게 제세동기 사용과 함께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약물 투여를 지시했고 그러자 조 씨의 심장은 5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의 영상통화를 담당하는 대원과 흉부 압박과 약물 투여를 담당하는 대원 등 모두 6명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76명의 심장정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깨고 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이제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소생률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 시행 전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식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아껴 생명을 되찾아주는 스마트 구급대. 이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